자, 공 빼앗아 냈습니다. 기무리 뒤쪽 천천히 경기 풀어 나갑니다. 다시 한번 전지 패스 빠져나갔죠. 유영아 왼쪽 측면입니다. 유영아 돌파 시도 빠져나왔고요. 박스 안쪽 뒤쪽으로 내줬고요. 왼발 슈팅! 골! 하채린의 득점이 터집니다. 자, 지금은 옵사이드가 선언됐네요. 자,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면서 득점이 취소가 됐고요. 자, 지금은 유영아 선수가 물고 들어오는 과정. 자,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는데, 자, 슈팅을 시도한 한채린 선수는 옵사이드와 상관이 없었는데요. 허지현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에서 골키퍼의 시야를 가렸다는 판정인 것 같은데요. 자, 유영실 감독이 조금 격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완벽하게 유영아 선수가 왼쪽 측면을 돌파를 했었고요. 한채린의 왼발 슈팅이 골네트를 흔들었는데요. 허지현 선수의 위치가 옵사이드 슈팅에 관여를 했다는 판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유영실 감독이 굉장히 격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장 유영아 선수도 주심에게 항의를 하고 있고요. 조금은 판정의 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이에 세종스포츠토토는 23번 오연희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세장의 교체카드를 사용한 윤덕여 감독이고요. 자, 유영아 선수와 그리고 슈팅을 시도했던 한채린 선수는 옵사이드와는 관련이 없었고요. 그 앞쪽에 위치에 있던 허지현 선수의 위치 때문에 옵사이드를 선언한 것 같은데요. 옵사이드에 위치한 선수가 슈팅이나 골에 관여했을 경우에는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는데요. 허지현 선수의 위치를 두고 지금 옵사이드를 선언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유영실 감독이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직접적으로 골에 관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쪽에서 골키퍼의 시야를 가렸다고 판단했을 시에는 옵사이드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더 일단은 한채린 선수의 득점은 취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3대1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